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 스펙트럼에서 새로 출시된 NX 시리즈 조종기들이 이제 저희 샵으로도 물건 입고가 돼서 이 조종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한 건 NX6, NX8, NX10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요번에 들어온 세 가지 종류 모두 준비를 했고요. 앞에 원래 기존에 있던 거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DX6E 조종기도 같이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안에 구성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앞에 기존에 출시되었었던 DX6E 조종기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이점을 알아야 되니까. 자, 스펙트럼 조종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또 유럽 쪽으로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포장이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종이 포장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티로폴로 되어 있고 아니면 또 일본산 후타바 조종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티로폴로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친환경적 소재로 박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영문 설명서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글 설명서가 아닌 영문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두께는 엄청 두껍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독일어 일부분, 프랑스어 일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가 들어있고 조종기에 쓸 수 있는 건전지 네, 뭐 구성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었고요. 자, 요게 기존에 나왔었던 DX6E 조종기고 요번에 새로 나온 제일 비슷한 기종인 NX6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NX6 조종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종이로 케이스가 되어 있고 설명서, 영문, 뭐 독일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 그리고 안에 수신기 설명서가 같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신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수신기가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구성 같은 경우는 수신기 설명서도 같이 포함은 안 되어 있겠죠. 자, 이거는 동봉되어 있는 텔레메트리 수신기 6채널짜리고 USB 케이블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요거는 텔레메트리 센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텔레메트리 수신기에 연결을 해서 기체의 전압을 현재 몇 볼트인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센서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NX6 조종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외관상의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진 않는데 대충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액정이 조금 더 큽니다. 기존 DX6E 액정이 요 정도 사이즈인데 비해서 위아래로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없어졌네요. 요게 파워라고 적혀 있는 전원 스위치가 따로 있는데 요 부분에는 전원 스위치가 없이 여기 요 스펙트럼 로고 부분을 누르면은 바로 전원 스위치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안테나 부분이 완전히 접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폴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점이 좀 편리하게 바뀐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존 조종기 같은 경우는 DX6E 조종기는 그나마 안테나가 접히긴 하는데 요만큼만 접혔었어요. 완전히 안 접히고 요 정도까지만 접혔었고 DX6이나 그러니까 6E가 아닌 그냥 DX6 조종기나 뭐 DX9 조종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테나가 안 접혀서 케이스에 넣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조종기를 배터리를 넣는 배터리 홀더가 있죠. NX6도 배터리를 넣는 배터리 홀더가 있는데 배터리 넣는 홀더를 한번 보시면은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A 사이즈 건전지 4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NX6 같은 경우는 건전지 대신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네, 충전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건전지를 안 사놓으셔도 되고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보시면은 USB 케이블이 하나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그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쪽 뒤쪽에 USB 단자에 연결을 해서 USB로 충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이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켜볼게요. 아, 네, 전원이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컬러 액정으로 전원이 들어오고 DX6E 조종기도 같이 봐야 되니까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건전지를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전지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요 스틱도 조금 색깔이 바뀌었네요. 기본 DX6E 조종기는 그냥 은색의
은색의 스위치 요 조이스틱이었는데 요 레버가 주황색의 조금 예쁜 색깔로 컬러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액정을 보시면은 액정이 약간 컬러가 있어요. 이게 원색으로 모든 컬러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컬러가 약간씩 섞여 있습니다. 기존의 조준기가 완전히 흑백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이 된 부분이죠. 메뉴들을 보면은 자 메인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화면이 훨씬 잘 보여요. 이게 OLED 디스플레이라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DX62 조종기나 아니면 DX6, DX9 이런 조종기들이 밖에 야외에 가져가서 야외에서 볼 때 햇빛 때문에 이 글자가 거의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손으로 가려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일단 확연하게 선명하게 글자들이 다 잘 보입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 약간씩 조금 느린 것 같은 감이 있긴 한데 예, 그거는 뭐 오른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이 부분이 되게 심했었죠. 날씨가 추우면은 이 옛날 도트 액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펑션 리스트 메뉴들을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서버 셋업, 이쪽도 서버 셋업 네 그리고 듀얼 레이트, 익스포넨셜, 스로틀 컷, 스로틀 커브, 아날로그 스위치 셋업, 디지털 스위치 셋업 거의 똑같네요. 믹싱, 레인지 테스트, 타이머, 텔레메트리, 오디오 이벤트라는 부분이 DX62 조종기는 오디오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오디오 이벤트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VTX 셋업, 네, 펑션 바라는 게 없던 게 생겼네요. 그리고 바인드가 펑션 리스트에 들어오게 변경이 됐네요. 이게 원래는 바인드가 시스템 셋업 쪽에 들어가야 바인드가 있었었는데 지금 펑션 리스트로 바인드가 옮겨졌습니다. 이거 바인딩 할 때 좀 편리하겠네요. 스타트 트레이너 이런 거 없었는데 새로 생겼고 시스템 셋업, 모니터, 시스템 셋업 들어가서 또 메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쿠션 화면이 되게 빨갛게 경고등이 잘 들어오네요. 시스템 셋업 들어가서 보니까 모델 셀렉트, 모델 타입, 모델 네임, 에어크래프트 타입, F모드 셋업, 스포큰 플라이트 모드 이것도 DX62 조종기는 없는데 DX6이나 아니면 DX9 조종기는 있는 거죠. 채널 어사인, 트림 셋업, 모델 유틸리티, 워닝, 텔레메트리 바인드가 여기에도 있네요. 아 바인드가 그러면은 시스템 셋업에도 있고 그리고 펑션 쪽에도 바인드가 있고 그렇게 두 군데가 다 들어있게 변경이 된 거네요. 그리고 시리얼 포트 셋업 요거 없었는데 새로 생겼고 트레이너, 센터톤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사운드 유틸리티, 팔레트 유틸리티 쪽에 들어가면은 이 색깔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디스 모델에서 요거를 요렇게 색깔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정해져 있는 것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제가 다른데 또 해외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를 색깔을 하나하나 변경을 할 수도 있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또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 컬러가 좀 잘 보여요. 와이파이 유틸리티라고 해서 또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 조종기가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USB 세팅도 새로 생겼네요. 이제 기존 조종기는 USB 연결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거 새로 생겼고요. 트랜스퍼 SD 카드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어바웃 없었는데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리얼 넘버가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종기의 뭐 약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나 보네요. 자 이제 기존 조종기와 새 조종기의 전반적인 뭐 화면이라든가 이런 비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새 조종기들끼리 NX6과 NX8, NX10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X6는 옆에 치워두고 NX8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NX6에는 없던 스티커가 일단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명서 수신기가 8채널짜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수신기가 있는 조종기를 구매를 하면 이게 들어있는 거고 수신기가 없는 조종기를 구매하면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목줄이 있네요. 조종기 목줄이 NX6에는 없었는데 NX8에는 조종기 목줄이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USB 케이블,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NX8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조립기 목줄 한번 더 꺼내서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네, 스마트 테크놀로지 NX8 스펙트럼 RC.com 이렇게 적혀 있고 제법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되게 그냥 중국산의 뭐 싸구려틱한 그런 느낌이 없이 요 천도 느낌이 괜찮고, 이게 목줄을 저희가 여러 개를 종류를 좀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중국산 짝퉁 저렴한 버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제일 차이가 나냐면은 이 목줄의 천 부분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은 요 고리 부분,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고리 부분이 이 중국산 좀 너무 저렴한 것들을 보면은 고리가 약해서 비싼 조종기를 그런 싸구려 이 줄을 사용해서 건 상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요 고리 부분이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마모가 돼서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종기가 통째로 뚝 떨어져 버리겠죠. 조종기가 떨어지면 고장이 나게 되니까 웬만하면 목줄은 너무 허접한 거 쓰지 마시고 조금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동봉이 돼 있는 목줄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되게 좀 튼튼해 보입니다. 네, 스프링으로 고리도 잘 돼 있고요.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볼까요? 무게중심도 요번에 조종기가 무게중심이 상당히 잘 맞네요. 이게 특별히 밸런스 없이도 무게중심이 딱 맞게 지금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똑같은 거 NX6에도 한번 꽂아볼까요? 네, NX6도 무게중심 상당히 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NX10도 한번 꺼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더 빽빽하게 뭐가 많은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요? 네, 설명서. 네, 설명서 들어있고. 자, 조종기. 예, 마찬가지로 목줄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NX10이라고 목줄에 적혀 있겠죠. 네, NX10이라고 적혀 있는 NX8과 똑같아 보이는, 하지만 로고만 다른 목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이 훨씬 좋아 보이는 놈이 들어있습니다. USB 케이블이 이게 바깥쪽에 패브릭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튼튼하게 보이고요. 케이블 것만 해도 돈만원 할 것 같이 생긴 그런 게 하나 들어있네요. 아까 전에 NX8에 들어있었던 것을 한번 보면은, 자, 요게 NX8에 들어있던 USB 케이블이거든요. NX8이랑 NX6은 똑같은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이 뭐라 하죠? 실리콘도 아니고 그냥 PVC, 예, PVC로 되어 있는 요런 그냥 저렴한, 예, 시중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NX10에는 확실히 좀 신경을 써서 USB 케이블 하나 들어있는 것도 되게 비싸 보이고 좋은 걸로 들어있습니다. 좋네요. 자, 이제 각 조종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애들은 지금 액정 보호 필름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붙어 있는데 NX6만 보호 필름이 안 붙어 있어요. 이게 이 조종기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NX6들도 다 마찬가지로 액정 보호 필름이 안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스위치들부터 한번 비교를, 스위치 말고 뒤에 배터리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배터리가 다른 걸 아까 전에 한번 봤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NX6입니다. NX6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3.7V에 2000mAh짜리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고요. NX8에 들어있는 배터리도 똑같은 3.7V에 2000mAh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NX10에는 큰 게 들어있어요. 예, 요게 한 개짜리인데, 요 한 개짜리가 아니고 세 개짜리, 예, 3.7V에 6000mAh짜리 용량이 3배로 많은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비싼 조종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한 게 보입니다. 다시 뚜껑 닫아놓고요. 물론 요 배터리를 여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NX8이나 NX6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스펀지 가드를 빼내고
거기에 NX10에 들어가는 6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 안테나가 접히는 거는 모든 조종기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자, 스위치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NX6에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있는 스위치. 요 스위치, 3단 스위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단 스위치. 그리고 여기 2단 스위치. 여기도 2단 스위치, 여기도 2단 스위치. 그리고 앞쪽에 있는 3단 스위치. 그리고 앞에서 볼까요? 자, 앞쪽에 3단 스위치가 NX6는 하나가 있는데, NX8은 3단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 NX10도 3단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3단 스위치, NX6는 왼쪽에 두 개가 있고, NX8, NX10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두 개씩 3단 스위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가 모자란 거죠. NX6가 여기 스위치가 하나 모자라고. 그리고 오른쪽 트림, L트림, R트림, 요거는 마찬가지로 채널 하나를 할당을 해서 서버를 한 칸씩 조금씩 조금씩 서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L트림, R트림은 NX8과 NX10에만 있고 NX6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요 노브, R노브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노브라고 적혀 있는 거, 요게 NX8과 NX10에는 있는데 NX6에는 그 부분이 비어 있고요. 바인드 스위치는 세 개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좌측 상단에 있는 3단 스위치도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더를 찾고 있는데 없네요. 네, NX10 같은 경우는 검지손가락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어요. 이렇게 조종기를 들고 검지손가락으로 슬라이더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NX8과 NX6 둘 다 그 슬라이더가 없습니다. 그 슬라이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짐벌 같은 거를 제어를 하려면은 둘 다 NX8 같은 경우는 요 노브를 이용해서 짐벌을 제어를 해야 되고요. NX6 같은 경우는 짐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네요. 자, 이번에 새로 출시된 요 세 가지 조종기, NX6, NX8, NX10, 이 세 가지 거의 쌍둥이 조종기인데요. 형제 조종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형제 조종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채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NX6는 6채널, NX8은 8채널, NX10은 10채널짜리 조종기라는 얘기인데, 이 채널이 과연 뭐길래 채널이 많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또 채널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널은 한 번에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동작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채널이면 자동차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전후진이라는 하나의 채널과 좌우라는 하나의 채널, 그 두 개만 있으면 자동차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채널이 되어야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는 전진, 그러니까 모터를 돌리는 속도 조절, 전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아래 고도 조절이 있어야 되고, 좌우, 이렇게 총 3개의 채널이 기본적으로 필요가 한 거고, 일단 초보자용 비행기 같은 경우는 3개지만은 또 대부분의 비행기 같은 경우는 4개의 채널, 네 번째 채널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행기의 기울기를 조절을 하기 위한 네 번째 채널, 롤 채널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비행기는 4개 이상의 채널이 되어야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비행기에 보면 랜딩 바퀴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사용한 요 4개의 채널 말고도 바퀴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채널, 5번째 채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비행기에 보면 또 바퀴뿐만 아니고 플랩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의 이착륙 거리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플랩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플랩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채널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총 6개의 채널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내가 사용하는 비행기는 랜딩 바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접히지 않고 그냥 플랩만 사용하는 비행기다. 그러면 5개의 채널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는 비행기에 또 이 자이로가 달려 있어서 이 자이로를 내가 원격으로 조종기를 이용해서 자이로를 켜거나 끄거나 또는 뭐 중간 정도로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비행기라면 그 자이로를 세팅하기 위해서 자이로를 제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채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7개의 채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NX6 조종기를 산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쓰는 비행기에는 자이로도 안 달려 있고 바퀴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고 플랩도 없으면은 4채널이면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조종기를 사서 그 비행기만 날릴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비행기, 좀 더 비싼 비행기를 사다가 보면은 이 비행기는, 요번에 산 비행기는 바퀴도 접히고 플랩도 되고 자이로를 껐다 켰다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조종기가 NX6라서 채널이 모자라면은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플랩을 못 쓴다거나 자이로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바퀴를 항상 키워놓은 상태로 그냥 써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를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런 비행기까지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최소한 NX8 이상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채널의 한계에 여유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는 게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헬리콥터는 6채널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6채널 이상이 필요하냐면은 상하하는 데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후진하는 데 하나, 그리고 좌우 이동하는 데 하나, 그리고 좌우 회전하는 데 하나, 이렇게 4개의 채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자이로 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5번째 채널이 필요하고, 그리고 헬리콥터 메인블레이드의 피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6번째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 피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헬기를 뒤집어서도 헬기가 바람이 이제 위로 나오게 해서 3D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6개의 채널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헬리콥터를 한다면은 최소한 필요한 게 NX6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또 내가 사용하는 헬리콥터에 달려있는 자이로가 뭔가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GPS 모드를 껐다가 켰다가 해야 된다거나 그런 특수한 기능이 있다면은 그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채널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X6로는 또 채널이 모자라게 되겠죠. 그럼 이제 NX8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야 그런 헬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는 게 드론이다. 드론 같은 경우는 채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드론도 드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드론이 있겠지만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그냥 레이싱 드론이다.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채널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 이동, 헬리콥터랑 똑같아요. 상하 이동하는 데 하나, 전후진하는 데 하나, 좌우 이동하는 데 하나, 좌우 회전하는 데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채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자이로 모드를 조정하는데 또 하나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자동 수평 기능을 켤 것이냐 끌 것이냐 뭐 그런 이 자이로의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나의 채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저 같은 거를 보통 할당을 많이 해요. 6번째 채널에 부저 같은 거를 할당을 많이 해서 이 레이싱 드론 같은 거 날리다가 이제 기체가 풀숲에 떨어지고 이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특정 채널 하나를 할당해서 뭐 스위치, 이런 스위치를 하나를 할당을 해서 이 스위치, 6번 채널 스위치를 키면은 모터에서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서 아 이게 저기 있구나 해서 가서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6개의 채널을 사용을 하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그냥 고정식 카메라가 아니고 내가 어떤 촬영용 드론을 만들 거라면은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앞만 보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안 돼요. 이 카메라의 각도를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공중에서 드론이 날고 있을 때 내가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뭐 45도로 하거나 27도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한 개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NX8 같은 경우는 그런 한 개의 카메라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까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거긴 한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NX10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은 카메라 이거를 내가 손으로 잡고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을 하려면은 카메라 각도를 스위치로 조정을 하려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단 스위치로 카메라 각도를 조정을 한다면은 제일 위로 올리면은 뭐 정면을 쳐다보게, 가운데로 내리면은 중간쯤 45도를 쳐다보게,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완전히 밑으로 90도 밑으로 쳐다보게, 이렇게 할당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45도 말고 한 25도 정도로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70도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3단 스위치를 가지고는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특정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각도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볼륨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볼륨 같은 걸 사용을 해야 완전히 끝까지 하면 제일 정면을 보게, 완전히 밑으로 내리면 제일 밑으로 보게, 그리고 조금만 올리면 조금만 위로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프로포셔널하게 내가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볼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제어를 하려면은 이 양쪽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볼륨을 제어를 하려면은 손가락을 이까지 올려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요거를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올려서 요거를 제어를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준기 뒤에 슬라이더가 있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NX10 같은 경우는 이게 양쪽에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더를 제어를 해서 뭐 슬라이더를 이렇게 원하는 각도만큼 제어를 해서 카메라 짐벌을 뭐 몇 도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도 노브가 있으니까 노브를 사용하려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짐벌을 제어를 할 때는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아주 채널이 많은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할 게 아니라면은 사실 NX8 정도면은 좀 적당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내가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다 싶으면은 사실 NX6도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조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좀 상업용 드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NX10 정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중복 투자를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새로 나온 조종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상세 메뉴들이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